건강스러워. 그렇죠. 아, 근육질 탄탄하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듯한. 많이 힘들어. 많이, 맞아요. 성인남녀가 웬만하면 성욕이 있잖아요. 네. 성욕이 강한 사주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는지 궁금한 점이 성욕이 강한 남성을 얘기해 볼게요. 남성에 대해서 일단은 머리카락이 얇거나 호르몬이 많을수록 성욕이 강해요. 털이 많을수록 성욕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뼈에 골격이 큰 남자 막 이렇게 막 골격이 큰 남자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이 조금 강한 것 같고, 그리고 마른 체형인데 막 잘 먹는 사람 있어요. 마른 체형인데 잘 먹는 사람들이 거의 성욕이 강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야한 얘기를 많이 하는 남자들. 그런 남자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탄탄한 근육질의 남자. 예, 그런 남자. 근데 너무 탄탄하지 않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 같고, 그리고 스킨십을 원해요. 강할수록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고, 아, 제가 새끼가 있는 여성도 특징을 얘기할게요. 남성도 얘기하지만, 뭐 얼굴은 평범할 수 있지만, 말랐던, 통통하던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. 매력을 이제 느낄 수 있는, 그게 새끼라고 그러겠죠.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대놓고 노출하는 옷보다, 얌찬하게 입은 듯 하면서 이렇게 막, 노출은 전혀 없고, 막, 몸매가 드러나는 옷 있잖아요. 이렇게 쫙 달라붙는다든가, 예, 그런 옷이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눈꼬리는 처지고 온순하고 예, 연약한 인상으로 보여지며 남자를 끌리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인상이. 예,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묘하고 얼굴만 봐도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. 우와 이런 여자들. 예, 눈은 축척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은 그런 눈에 빠져들죠. 예. 그런 사람이 새끼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나라에는 대표적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병광스러워. 그렇죠. 아, 근육질 탄탄하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듯한. 그렇다고 뭐 꼭 새끼가 있다 예. 해가지고 막 바람기가 많거나 한 건 아니죠? 그거는 아니죠. 오히려 새끼가 있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바람기로 착각을 해요. 근데 쉬운 여자는 아니에요. 새끼가 있다고 해서 쉬운 여자는 아니고, 그리고 우리가 뭐 싸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싸 보이지도 않아요. 오히려 그냥 단지 새끼가 흐른 거에 그냥 그런 얘기가 플러스 될 뿐이에요. 플러스 될 뿐이고, 그리고 남자는 특히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홍조 띈 얼굴을 남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맞죠? 예, 환장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얼굴에 환장하는 것 같고, 눈빛, 새끼를 결정하는 것의 하나인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부분. 예, 상대방을 이 빨아들이는 눈빛을 갖고 있고 남자들을 홀리게 하죠. 예, 그러니까 새끼 있는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남자들이 꼬이는 것 같아요. 그냥